꿈마마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. 많이 등록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186-38 2호입니다. 가동 주택이고요. 예, 사건 번호 2020타경 32003, 매각기일은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10시 여주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자, 감정가 5억에 나왔고요. 토지 면적은 231평, 건물 면적은 59평, 제시외는 13평입니다. 자, 조현리 마을회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. 네, 그 전원주택지로서 예, 주택과 나지로 이제 혼재하고 있고요. 제방 교통사정은 보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서측으로 노폭 5m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. 수질보전 특별지역입니다. 이용상태는 1층에 방 하나, 거실, 주방, 욕실, 현관, 다용도실, 2층에 방 둘,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LPG가스로 지금 예, 시설되어 있고요. 네,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벽돌 구조로 지어진 집이고요. 예, 정원수와 정원석 이런 마당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경매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,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등기사항의 근저당은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또 세입자도 없고 주인이 거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. 뭐 자세하게 또 확인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자 1층과 2층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. 집이 가동과 나동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. 이제 1층의 가동은 17평, 2층은 12평, 또 나동의 1층은 17평, 예, 나동의 2층도 12평, 예, 그 다음에 발코니, 예, 테크 발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회가 있는데 다 경매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, 좋은 건물 좋은 가격에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5억에 지금 감정가 신권으로 나와 있거든요. 한 번 정도 유찰되면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